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주인된 예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세틀을 가지고 당연히 받고 누려야 될 복음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참 전도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들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다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뭐 사람들의 말 또 환경 문제가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이 저를 어릴 때부터 또 이렇게 키워주고 또 이렇게 신학으로 학문으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한 그 고신교단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뭐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제가요 참 잘 배웠어요. 잘 배웠기 때문에 다락방 만나서도 복음 속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주에서 처음 이제 개척할 때도 제가 돈이 있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그 고신교단 장로 전국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척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선발이 돼가지고 거기 파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 돈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돈도 대주고 또 이런 의자 뭐 선구를 다 이게 살 수 있는 또 이 돈도 대주고 심지어는 3년 동안 그 장로님들이 저 이제 생활비까지 다 대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참 감사하죠. 이제 그런 도중에 제가 이제 다락방을 만났어요. 다락방을 만나고 막 다락방 만나고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훈련도 받고 또 강의하러 다닐 때 다락방 2단이다 하지 말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좀 하나님 앞에요 좀 그 점검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점검을 해봤어요. 정말 이 다락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쭉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제가 배운 그 신학 또 혹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락방 2단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목사가 또
모든 성도들이었다면서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전도를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요, 실제로 현장에 전도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다락방이 맞다 틀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그마한요, 사람들이 뭐 간다, 뭐 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예? 이게 맞다 틀리다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막 다락방이 뭐 이단이다, 맞다 틀리다 얘기할 때 이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다. 반드시 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배웠던 어떤 그런 이 신앙과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게 맞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저는요, 뭐 누가 뭘 해드려도 또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가 다락방 한다는 거 알고요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소리는 좀 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괜찮대요. 근데 하도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강의하고 또 본부 강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은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단체다. 흔들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다락방직 전도협회가 이 지금 말하는 메시지가, 유목사님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막 있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뭐 전도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죠? 전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 성국장로교회 전도 선교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아닙니다. 뭐 제가 뭐 새로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또 뭐 유 목사님 메시지 있죠. 다 한 거 그거 뭐 어떤 면에서는요 또 반복하고 뭐 또 또 설명해드리고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냐?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에. 자, 그러면요 되어지는 전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우리 좀 확인하자고요. 다락방 전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다락방 메시지 듣고 있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있어요. 전도도 하고 있는데 좀 이 다락방 전도를 좀 놓치고 있어요. 다락방이 그러니까 진짜 응답 못 받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유모사님 메시지 가운데 뭐 일곱 현장 뭐 777하고 뭐 5, 뭐 미래 뭐 이따 다 나오는데 왜 지금 현장이요 지역 현장처럼 변해버렸느냐? 예? 이건 놓쳐서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 재앙지대를 넘어서 지금 허감지대가 됐거든요. 사각지대 넘어서 허감지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다락방 전도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락방 전도를 할 것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개인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 부분은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개인전도는요 그냥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되는 거지 이대로 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니까 우리랑 안 맞는데, 예, 그렇죠. 그대로 하니까 안 되던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간증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될 줄 믿습니까? 반드시 될 줄 믿습니까? 자, 성경적인 근거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하셨나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예?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또 창조 축복을 회복시킬 분, 또 세계 복음화에 그 약속을 완성할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자,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활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모든 약속,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분인이에요. 구약의 모든 약속,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구약. 오실 메시아.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 선지자로, 왕으로, 그 다음 뭐예요? 제사장 오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 세 사람의 역사입니다.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예?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언약궤.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여러분? 언약궤. 언약궤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약궤. 왜 그리스도냐? 히브리서 9장 4절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있죠? 그죠? 말씀에 돌비가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뭐가 있어요? 지팡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뭘 말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만나는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살 찢고 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게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말씀의 돌비는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줬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세웠다는 걸 안 믿어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도대체? 지팡이가. 지팡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지팡이요? 아주 단단한 나무를 지팡이감으로 딱 이제 구하잖아요? 껍질을 다 벗겨요. 그 다음에 소금물에 집어넣습니다. 왜 소금물에 집어넣겠어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산나무는 막 송진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숨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늘에 말려요.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뽀개지겠죠, 그죠? 그늘에 말립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물에 또 집어넣어요. 또 빼갖고 그늘에 말립니다. 다시 집어넣고. 그럼 매번 강조하면 나무는 죽지만 그 나무의 강도는 굉장해지는 거예요. 쇳덩어리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평생 다니는 거예요. 그 성경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강약길을 갔는데 지팡이 바꿨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없어요. 40년 동안 그런 지팡이 가지고요, 강약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죠? 각 지파의 대표들의 모든 지팡이를 성막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났어요? 싹이 났고 살구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분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언약궤 따라간다고 전부 다 역사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 예? 아무리 족사가 싸울 때 막 이거 했지만,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전쟁, 블레셋과 전쟁 나왔을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질 정도가 대패했죠. 두 아들 다 죽고요. 나중에 그 소식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거꾸로 잡고 목 부러져 죽고요. 언약궤는 뺏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 가지고 나간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역사하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 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간 거 있잖아요. 예?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뭐냐? 누가 오실 거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게 구약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자, 그분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세계복음화 약속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다고 했어요. 예? 자, 그러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안에는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죠? 천국, 천군 천사, 교회 다스리는 권세,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사단과 지옥과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권세를 가신 분이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어요. 막을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적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적할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복음을 막고 말인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나라와 그런 황제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 망했어요. 왜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그리스도를 누가 이기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기차가 말입니다. 막 300km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말입니다. 기차가 서겠습니까? 민주화 운동했던 그 김영삼 씨가 뭐라 그랬어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 논다고요? 새벽 온대요. 또 그 아주 뭐 멋있는 말은 또 할 줄 알아가지고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전도하는 자는 지켜보기 위해서요? 감시하기 위해서요? 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주가 아닙니다. 내주. 그건 옆에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내주가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정말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요. 잘 설명한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같이 읽죠. 똑같은 부활 메시지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함께 뭐 했다고요? 역사하사 일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이 나타났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지역복음화, 민족,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된다니까요. 나는 그 일에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 그걸 오늘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인지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냐? 너희는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혹은 요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성취한 일에 쓰임받는 제자요 요원이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늘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왜 사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왜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복음화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늘 이미동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뭐냐? 이게 초심이라니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뭐라고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항상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요, 왜 우리에게 불신앙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우리에게 내가 주인된 모습이 자꾸만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초심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보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우리의 인격을 보고요. 예? 우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늘 고백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요. 어떤 사람이냐?
이 참 복음이 뭐냐? 여기에 결론 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 요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참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끝이에요.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했어요. 왜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론 내면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요원으로 사용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고 요원입니까? 예?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뭐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고 현장의 문제가 뭐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 이걸 알고 여기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대답 안 하는 것도 영적 문제라니까요, 지금. 있으면서요. 예? 숨겨졌다고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없어요? 우리 김관희 장로님 저를 째려보시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그죠? 우리는 속아요. 왜 속아요? 지금 숨겨져 있잖아 이건요. 근데 불뚝불뚝 드러납니다. 그죠? 불뚝불뚝 드러납니다. 요게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데 전도하려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해답 주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이 제자 요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제자고 요원입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적인 우리 전도 방법을 보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성령 인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자 요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 인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대하는 그 많은 말 중에 너무 중요한데도 너무 가볍게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상담하면요, 저도요, 할 말 없으면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제일 편한 답이. 아, 사실 또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성령 인도가 뭡니까? 뭐가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성경은요, 성령인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응?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말입니다. 무슨 유령처럼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한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정말로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성경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전부 다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시나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가 누구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 우리 강단 말씀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더 정확하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단순한 강단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말씀이에요. 예배 말씀. 하나님은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또 중요하게 붙잡고 중요하게 품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장입니다. 현장. 네? 자, 왜 현장이 중요하냐? 현장이. 우리가요, 훈련을 통해서 많은 말씀 듣습니다. 지금도 이제 훈련이니까요. 말씀 듣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요, 진짜 현장이 없으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이론이 돼요. 지식이 돼요.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 뭐가 되느냐? 율법이 돼요. 그러면요, 많은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뭐냐? 맞다, 틀리다. 예?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것이요, 살아있는 말씀, 사실적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상. 예. 이런 실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증거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왜 현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자, 지금 우리가요, 훈련받는 이 말씀, 여러분 강단에서 듣는 말씀은 뭐냐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해답으로 줍니다. 해답으로 주는데, 해답으로 끝나면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또 하나의 이론이고 사상이 돼요, 사상. 관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상처럼 돼버려요. 예. 그리고요, 해답이 되어지면 그때는 기쁨이 있고 그때는 뭐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는 감동이 되어져요. 은혜와 감동은 틀립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런데 대부분요, 사람들이 감동을 은혜라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서요, 감동이 뭐가 감동인지 아세요?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 중에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가요, 계속 눈물을 흘리더래요. 계속요. 그러니까 딱 설교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막 설교하는데 있죠,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지금 설교 듣는다. 어떤 마음 생기겠어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는가 보다. 그런 마음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 볼 때, 아, 저 할머니가 은혜 받는 거다. 뭐 끝까지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네,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인사할 때 그 할머니가 그때도 막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나오더래요. 그 목사님이, 아, 할머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 봐요. 막 인사하니까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 보니까 죽은 우리 영감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그랬대요. 네? 이때 감정은 내가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가 되어지는데 사실은요, 응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 뭐가 돼야 되냐?
응답이 돼야 됩니다. 해답이 응답이. 응답이 돼야 치유도 되어지고 열매도 나타나고요. 승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메시지 듣고 훈련받을 때 메시지 듣는 건 전부 다 해답이란 말이에요. 해답. 이 해답이 언제 응답으로 바뀌느냐? 언제 응답으로 바뀌겠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 응답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서 현장에서 응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듣는 말씀이요. 교회에서 또 예배들 때 듣는 말씀은 표현한다면요. 로고스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예. 전체적인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현장에서 뭐가 되냐?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란 말은 뭐냐? 개인적인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 놓치는 거예요. 현장이었기 때문에. 현장. 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현장이 없으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은 현장이 있는 중직자와 현장이 없는 중직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장이 있는 중직자, 현장이 없는 중직자의 모습이에요. 현장이 있는 중직자 바나바 72년입니다. 현장이 없는 중직자 아나니아.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바나바는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완전히 헌신했어요. 근데요, 아나니아 보세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전도 선교에서 헌신할 때 사도들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막 좋아하니까 뭐 했느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심,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이 있었느냐 현장이 없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에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를 찾아내란 말입니다. 제자를 찾아내라.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라. 현장에 이 제자를 찾아서 뭐하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라. 그 말입니다. 예? 누가 제자입니까?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어요. 현장에. 현장에,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루디아 같은 사람이요. 나로 주민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 있어요. 그 현장을 살리는데 그냥 하나님 말입니다. 아무 예비된 사람 없이 살리라 하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가 캠프를 한다든지 나가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영접 운동도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못 찾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캠프하면 어떤 때는 100명 이상 막 영접해요, 일주일 동안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단 적고요, 전화번호 다 적어갖고요. 일단 전화하면요, 안 받는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다 분명히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았다고 해요. 아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러면서 있죠. 또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있죠. 안 만나려고요. 100명 정도 응답한다? 진짜 만나가지고 다시 저 교제 나누고 막 말씀 운동한 사람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요. 한두 명 남을까 말 거예요. 한두 명 남을 거예요. 이런 사람 못 찾으세요. 소리예요.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분명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딱 듣고 나서요,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런 사람 중에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전도에 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 올 때는요,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들은 복음을 우리 친구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현장 다니면서 복음 못 전하고 영접 한 명도 못 했는데, 이런 사람 한 사람 만난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 그 지역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역했잖아요. 어딜 가든지요.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누구예요? 총독. 서기어 바울 총독. 14장에는 디모데, 16장에는 루디아, 그 다음 17장에 야손, 18장에는 브루셀라 아굴라, 19장에 두라노서원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 찾아 세운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 만나기를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때니까요. 있어요. 자, 그때부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성경적 전도가 되어집니다. 성경적 전도. 그 성경적 전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의 전도입니다.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보세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딱 찾아 세운 다음에 귀신 들려 저 많은 여정 복음 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붙여준 거예요? 루디아 집으로. 그죠?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루디아 집으로. 자, 이게 성경적이죠. 왜냐? 그게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적용시키는 사역이 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26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이 있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데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는 공동사역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만 보통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영접한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사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영접시켜놓고 왜 길거리에 버려둬요? 애 낳고 밖에 버린 사상회처럼 말이요. 왜 버려두냐는 거요. 왜 고함 보냅니까?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서 말입니다. 몇십 명, 몇백 명 영접시켰는데 지금 어디 갔어요? 버려져 있는 겁니다. 왜요? 시스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가서 많이 영접하고, 영접운동이 터졌다는 얘기 아닙니다. 현장에서 누구부터 찾아내라고요? 제자부터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제자부터. 영접운동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의 본론이 뭐냐? 제자를 통해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가 전도의 본론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지역보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허감지대를 살리고요. 그래야 사각지대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게 하라 이거예요. 재생산하는 사명자 제자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요. 그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한마디로 교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교회화.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현장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말씀운동 해가지고 양육시키는 거 좋아요. 근데 전도의 결론은 뭐냐? 교회화예요. 교회화. 왜 교회화가 중요하냐? 자, 교회화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자리 떠갖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은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 쓰면 들통나잖아요. 근데 헬라어 쓰면요 괜찮아요. 왜냐면 대부분 모르니까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보세요. 헬라어는요 세 가지 성이 있어요. 단어에는요. 남성 단어, 여성 단어, 중성 단어예요. 생명 없는 모든 것들은 중성 단어예요. 근데 생명 있는 것들은 남성 단어와 여성 단어를 아는데 하나님은 남성 단어예요. 하나님이 남자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성격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성품상 남자 같잖아요. 그래서 남성 단어. 교회는 뭐냐? 여성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통해서 양육되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왜 교회화가 중요하냐? 왜 교회화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 시간이죠.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요, 주일의 중요성을 알아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주일의 중요성을 알아요. 예배, 주일이 어떤 날인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나오죠. 그죠? 십계명. 그럼 그 십계명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란 그날은 부활하심으로 완성돼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죠? 십계명의 정신과 주일의 정신은 똑같아요. 지금도요. 자, 그런데 십계명의 그 내용을 보면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십계명 못 지켜요. 우리 십계명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주면서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요, 십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줬냐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켜져야 됩니다. 지켜져야 돼요, 십계명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 키가 뭐냐? 사계명입니다. 사계명, 우리가 잘한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뭐라고요? 거룩히 지으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했느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아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심지어는 뭐라 했어요?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네 집에 짐승까지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날 그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했냐면요, 그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올인하는 날이에요.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서 뭐 하는 시간이냐? 올인하는 시간이에요, 올인. 요새 유목사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말씀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올인이라는 언어 자체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하는 시간이냐? 올인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올인. 그럼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에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 기독교 백년사 그 보면요. 재밌는 그 글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그 사이에 그 아주 있죠.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있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평양의 산정연계. 조만식 장로님은요. 그 오산, 그 오산중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었을 때 주기철 그 목사님이 학생이었잖아요. 선생님입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나오고 평양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된 다음에 그 산정인께 담임 목사로 갔어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아주 제자, 한참 뭐 어린 제자가 담임 목사님 왔고 조만식 장로님은 그게 장로님이에요. 예?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했잖아요. 지각했는데 그냥 지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전도 하려다 기다리다 같이 데려온다고 지각했대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 우리 그잖아요.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또 늦으면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이 또 늦어갖고 막 이렇게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막 하는데 아니, 예배 드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소리 질렀잖아요. 조장로! 거기 서라고. 장로가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은 이 시간에 지각할 수 있냐고. 조장로님이 가만히 뒤에 서서요.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렸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 새끼가. 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한참 다 끝났네. 예배 끝난 다음에요. 이 조장님이 앞으로 나온대. 그러니까 사람들 긴장했겠죠. 조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탁 마이크 딱 잡더니. 그때 마이크도 없었겠죠. 성도들이 그랬대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이유를 막론하고 지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정말로 사과한다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장로로서 모델이, 모범이 되지 못한 것. 예? 뭘 알았기 때문이냐? 예배. 예배. 보세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올인하는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인하는데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올인해야죠. 내가 올인해. 그래서 뭐 이거 우리 전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준비의 시작이 언제냐? 금요 기도회라고 저는 얘기해요. 금요 기도회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과 주일날 와서 말입니다. 헌금 막 하다가 말입니다. 100달러짜리 나오면 말입니다. 빨리 집어넣고 말입니다. 뭐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있잖아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인하는 시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자, 세 번째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무슨 방법이요? 시카고 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 미국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세요. 어디에 보낸 편지라고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다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게 전도의 결론입니다. 전도의 시작, 제자, 요원을 통해서요. 그 제자, 요원은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예비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찾아 세우냐? 예비된 제자입니다. 이때부터 전도의 본론이 시작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영혼들요, 부추주의죠. 그리고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요, 우리가 다락방 한다고 이단 소리 듣는데, 실제로 다락방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락방 한다는데,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보다는 성경 공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면 생명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 사람과 다락방을 합니다. 말씀 운동이죠. 말씀 운동인데 다락방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되어지는 것이 임시 다락방입니다. 임시 다락방. 뭐가 임시 다락방이냐? 예, 전도한 사람과요 만나서 하는 1대1 다락방 있죠. 임시 다락방입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1대1 다락방을요, 뭐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대1 다락방을요, 3개월, 뭐 6개월, 뭐 1년 막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은영이가 다니는 학교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은영이 만났고 다락방 하는데 얘는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 시간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1년하고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 다락방은 왜 그러냐? 사실 은영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학교 현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1대1 다락방이지만 1년이고 2년이고 괜찮아요. 이거는요, 내가요 이 은영이를 보고 한다면, 아니 시간도 안 지키고요, 예? 또 때로는 빠지기도 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보고 계속 간다는 것은 그건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요 매주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이유는 은영이 다니는 학교 현장의 중요성이 있죠. 그 현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요 보통 1대1 다락방 할 때는 그 사람 보고 하잖아요. 사람 보고 하는데 1대1 다락방은 임시 다락방이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야 돼요. 3개월이면 3개월, 뭐 또 좀 특수하다, 6개월이면 6개월 정해야 돼요. 자, 1대1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겠죠. 하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계속 말씀 계속 하는데 전도가 안 되어져요. 전도가 안 되어지면은 이 사람을 내가 하는 다락방이든지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편하게 쉽게 갈 수 있는 다른 다락방으로 보내줘야 돼요. 예? 이를테면요, 완성된 다락방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 사람 완성된 다락방을 집어넣든지 그래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른 완성된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랑 다락방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전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 지금 전도가 되어진 이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진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조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여기 이제 사역자고요. 이게 완성된 다락방이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살리는 다락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우리가요 다락방을 하는데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뭐 복음 편지라든지 또 새 생명 새 생활이라든지 또 혹은 때로는 강단 메시지도 상관없어요. 강단 메시지를 해더라도 자 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걸로 끝나면은 다락방이 뭐가 되냐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다락방은 생명운동의 현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에서요 새 생명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계속요. 새 생명들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생명을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뭐 해야 되겠어요? 생명의 씨를 계속 심어야 돼요. 생명의 씨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포스트잇이죠. 메모지요. 메모지에다가 전부 다 자기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많이 적으면 적지 말라고 그래요.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적으래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딱 적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자기가 전도할 사람. 그 전도할 사람은 막연한 사람 말고 실제적으로 지금 내 현장에서 전도할 사람들 명단을 적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걸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먼저요. 먼저 통성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돌려요. 한 명씩. 그러면 다섯 명이 왔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돌려갖고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어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진짜 저는요. 그런 다락방인데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락방에 들어오는 거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자꾸만 심어야 하나님이 새 생명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락방이 뭐냐? 생명운동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운동의 장. 자, 두 번째요. 다락방이 되어지면요. 다락방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뭐가 되어지냐? 팀사역이 되어집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팀사역은 팀을 이뤄가지고 전도현장 나가는 그런 팀사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사역은 치유입니다. 치유. 다락방과 팀사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락방은 고정된 장소와 고정된 시간이 있어요. 다락방을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을 막 오래 하는데 그래서 손에 메시지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 팀사역은 치유입니다. 다락방을 하다 보면요. 새로운 사람 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 오잖아요. 근데 다락방을 할 때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으면요. 따로 영접시키는 게 좋죠. 흐름을 끊지 않게. 그걸 뭐라고 하냐? 영혼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영접시키는 거예요. 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틀림없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다락방 안에 이렇게 말씀 운동하다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 치유합니다. 영적 치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삶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치유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요. 보면요. 팀, 다락방을 하다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 같다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사람이 있거든요. 전도하려고 하고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얘기하고요. 그러면요. 뭘 해줘야 되냐. 일꾼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일꾼 치유. 이런 사람은 사명자를요. 메시지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치유를 해주는 거죠. 다락방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징이 뭐냐. 뭐 영혼 치유 이거는 영접 없는 거 영접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락방을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이 목사님이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해갖고 이제 현장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다락방 하던 데가 방송국, 시청, 경찰서, 세무서 이런 관공서들 많이 갔어요. 저 대신에 제 부교역자 이제 우리 그때 강도사인데 강사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가야 되는데 그쪽에 시청에
그 신우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래서 예, 바쁘다고. 목사님 뭐 바쁘신 것 같은데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영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보라니까 그 강도사님이 메시지가 참 좋은데 하면서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오래 한대요. 제가 할 때는요. 공무원이거든요. 12시에 딱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시간인데 이분들은 밥을 먹지 않고 와서 이제 말씀동에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에 끝내줬어요. 메시지 10분 간단히 하고 또 기도 같이 하고요. 40분에 끝내. 그럼 왜 그러냐면 점심 먹고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분은 가서 1시 될 때까지도 한대요. 그러면요. 1시 정도 끝나면 부랴부랴 또 식당 가서 있죠. 뭐 좀 눈치 보면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일을 한대요. 심지어는 1시간 넘어서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은 그런 대로 되겠는데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누가 처음 와가지고 자기 밥도 못 먹으면서 그 참여하겠어요. 제가 몇 번 했는데도 이 친구가 못 알아들어요. 아, 이 친구는 다락방 체질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잘해요. 이걸. 이 친구는 침사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 있죠.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 새벽 기도했는데요. 안 보여요.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어디 갔냐니까 어제 어느 가정 부부들 만나러 가서 아직 안 들어왔대요. 그건 뭔 소리냐니까 그 부부들에게 뭐 어떤 그런 신앙 상담하고 뭐 그런 거 이제 아침 출근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들어왔대요. 점심 때 좀 이제 대화를 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그게 좀 대화 요청이 와서 갔었대요. 그랬는데요. 그 어떻게 사역을 했냐 했더니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9시부터 시작했대요. 9시부터 시작할 때 부부가 자기들 얘기하는데 12시까지 얘기가 있더래요. 자기들 얘기를요. 12시까지. 자기는 가만히 듣고 있었대요. 메모하면서 하나하나. 장장 3시간 동안 자기들 부부가 서로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서 이제 막 있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막. 장장이요. 그 다음에 다 얘기하더래요. 얘기 다 했냐니까 얘기 다 했대요. 시원하냐니까 시원하대요. 그러면 내가 좀 얘기해도 되냐. 얘기하래. 이 친구 또 주특기가 오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있죠. 새벽 6시까지 얘기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게 답을 얻는 거 있죠. 그게 일단 답을. 일단은요. 자기 얘기를 그만큼 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확 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팀사역은 사실은 얘기만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전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먼저 우리가 복음 가졌다 먼저 얘기하려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그래서 팀사역, 아예 치유사역을 내줬다니까요, 그때요. 예? 팀사역. 다락방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옵니다. 팀사역이요. 자, 그러면요. 또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 보면 팀사역 하면서 일꾼들이 치유될 거 아니에요. 치유되면 다락방이 곳곳에 열리면 뭐가 되냐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미션홈은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은 장소적인 미션홈.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냥 삶의 공간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훈련받도록 도와주고요. 그죠? 그건 장소적인 미션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션홈은 사역적인 미션홈이에요. 사역적인 미션홈. 어떤 사람이냐? 다락방 사역자와 다락방 조장과 다락방 안에 있는 사명자들만 불러가지고 하는 사역적인 미션업이죠. 예. 이런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결사대 팀이라 했고요, 불러요. 불러가지고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사역 어떤 식으로 할지요, 그게 대해서 잠깐 이야기, 그냥 복음 설명해 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강단 메시지도 구체적으로 풀어줘요. 예. 그, 이 사람들이 이제 뭘로 세워지냐? 사역자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자, 모든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락방만 되어지면 된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락방이 되어지면 뭐냐? 전문사역이 되어집니다. 전문사역이 되어지면 전문교회가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문사역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다락방을 갔는데 30대 초반, 중반 애기 엄마들이에요. 그러면요, 30대 초반, 중반 그러면 아이가 한 명 혹은 두 명이에요. 그 다락방 안 돼요. 엄마만 있는 게 아이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더 많아. 그럼 아이들이 있으면 다락방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메시지 이렇게 했다가 조금 있으면 저기서 애가 앙 울고 막. 그럼 엄마가 또 거기 가서 애들 챙기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야, 이래갖고 다락방이 되겠나 싶은 거 있죠. 그래서요, 그 다음 주에 제가요, 자매, 놀고 있는 자매, 뭐 하냐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 잘 됐다. 그럼 내가 다락방 하는데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도 돼요. 그래요. 따라와라. 그런데 숙제 있다 그랬어요. 무슨 숙제냐. 적어도 지금부터 다음 주일 다락방 할 때까지 어린이 찬양 두 곡을 내가 몸 찬양까지 다 익히라고 그랬어요. 몸 찬양까지.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다. 계속 그 인터넷 방송에서 몸 찬양하는 그거 다 익혀라. 그것만 하면 된다. 따라오라 그랬어요. 먹을 거 사가지고 간 거예요. 다락방 하는데, 이제, 저는 엄마들하고 아이들 뛰어갖고 이제, 다른 방에 이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들어가니까 먹을 거 주면서 몸차량 틀어놓고 이제 몸차는데, 처음에는 안 떨어져요. 애들요. 그 하나마나 다시 또 엄마한테 오고 막. 그러니까 얘는 목사님 뭐 아이들 아는데 어떻게, 그래도 계속 하자. 그런데요, 두 주, 세 주, 한 달 되니까요, 아이들이 글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가서 몸 찬양도 같이 하고 막요. 다락방 두 개 생겼잖아요. 그러면요. 엄마 다락방, 아이 다락방. 그게 뭐예요? 그게 전문사역이에요. 뭐 전문사역이 어렵습니까? 예? 그 다음에요. 다락방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찾아내서요. 그 사람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그죠? 그런 전문사역들이요. 다락방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다락방을 지금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다락방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시작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지교회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라고 말하면 한 지역에서 그냥 뭐 테이프 틀어놓고 모여서 단순히 예배드리는 그런 지교회 말고요. 이 지교회 안에 미션홈이 하나 있다. 미션홈이 두 개 있다. 그러면 다락방이 몇 개 있겠어요? 적어도요. 하나의 미션홈에 다락방이 세 개, 네 개 있는데 있으면 하나의 미션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교회 안에 미션홈이 두 개 있다. 그러면 미션홈이 두 개 있으면 다락방은 적어도요. 어느 정도 있겠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지교회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다락방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다락방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제가 유 목사님 중직자 시대 해가지고 다른 기존 교회보다도 중직자를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는데 사실은 이거 모르면요. 진짜 다락방 하는 교회 중직자들 너무 수준이 낮아. 진짜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근데 분명히 다락방 하는 교회에 많은 중직자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냐?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중직자를 세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거 돼야 돼요. 모든 장로님들이요. 이런 지교 응답 하나씩 받아보세요. 이 지교에 대한 시스템 가지고 여러분 인도 받아보세요. 저희는요. 지금 12분의 장로님이 있는데 12개의 지교에만 12개의 지교에만 원주했으면은 원주는 완전히 박살난다. 35만인데 앞으로 50만 된대요. 35만이든 50만이든 상관없이 12개의 지교회만 매일 이 시스템 가지고 돌아간다? 될 거 아니냐?
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다락방 전도입니다. 다락방 전도. 다시 한번 여러분 다락방 전도 확인하십시다. 자, 지금 뭘 했냐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 이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락방 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다락방 하는 단체. 이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거 제 얘기도 아니고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간증입니다. 개인 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전도. 그러니까 저의 간증이고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시키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고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달라요. 우리 교회 현장과 여러분 현장 다른데 다만 참고로 좀 하시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요. 우리 되어지는 전도하다 그랬어요. 되어지는 전도. 막 나가서 막 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해답이 있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자 그랬어요. 기도부터. 전도를 위한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기도부터 하자 그랬어요. 예.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가지고요.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교회 전체적으로는요. 1년에 두 번, 그래가지고 새생명축제를 합니다. 그냥 이번 달에 새생명축제 하니까 우리 전도합시다. 그게 아니고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1년에 두 번요. 이때 기도하던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20명 이상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5인 1조를 만들었고 매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집사람도 못 들어왔어요. 처음에는요. 아무리 계산해도 20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는 아니 뭐 멀리 있는 사람들 친척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 안 해줬어요. 제가요. 뭐라냐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성령인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명 안 됐다 우리 집사람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메시지 이제 하면요, 사람들한테 또 우리 전사들한테 어떤 메시지인지 달란대요. 그거 보고 막 하면 있죠. 그, 뭐, 멀리 있는 사람도 뭐, 어? 다른 지역,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이름 기록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나중에 와서 했죠. 저한테 막 이러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성령인도 받아있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막 했죠. 20명 이상 기록한 사람들. 5인 1조 해가지고요. 매주 메시지 주면서요. 이거 합니다. 자. 기도하고 첫째 주간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기도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한 사람들과의 뭐가 있냐? 만남이요. 만남. 틀림없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다. 만남을요.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느냐? 내가 기도한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와서 되어지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찾아가서 되어지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구분해라. 만남이 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문제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시간표를 줄 것이다. 그러면 연락 올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는 대상자 있을 것이다. 둘째 주간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냐? 교제하라. 교제해라. 뭐 교제하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교제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영접시킨 사람 가운데서 양육할 사람 양육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주는 뭐냐?
초청해라. 교회 초청해라. 저는 이걸요, 뭐라 하냐면은, 개인전대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전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 특별히 누구냐? 5인일조 팀들이. 확인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요, 일주일마다 제가 메시지를 주고요. 그 다음 5인일조 팀과의 카톡방을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느 사이클에 있다면 자기들이 현장 가서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 나타난지 5인 1조든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예. 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요대로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 상관없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어느 정도 된 사람이 있냐면요. 이 네 개가 계속 겹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에 딱. 네 개가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첫째 주가 이런 기도 대상자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주간에 만나는 사람도 생기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 다음 초청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 있죠. 한 사람. 근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되어지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요 사람들이 봐요. 5인 1조가.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인전대의 사이클 가지고 저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가는 거죠. 뭐. 좀 가는 시간표가요. 우리 한국의 시간표 또 한국에 있고 미국에 있지만 우리 교회 뭐 교회당 뭐 이렇게 막 건축하고 막 이런 거라든지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는 시간표가 좀 많이 비슷한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집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락방전도 회복하십시다. 저와 우리 교회 방법 말씀드는데 여러분 교회 또 여러분 개인의 전도 방법 성령 인도 받으면서 또 목사님 지도 받으면서 진짜 어쨌든 간에 전도 응답받고 전도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 충만 축복 교통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제자로 사명자로 결사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